자, 안녕하세요. 발레 뷰티핏의 한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앉아서 매트 먼저 할 건데요. 자, 매트를 깔은 다음에 자, 오늘 비가 와서 스트레칭 먼저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리 먼저 찍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리를 찍기 전에 자, 기본 손 먼저 갈 건데요. 자, 손은 벙어리 장갑 자, 생각하시고요. 그 내 엄지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이 가까울 수 있게 완전 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 세 번째 손가락부터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붙은 상태에서 손은 이런 모양. 근데 최대한 가까울 수 있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은 큰 원이 있는 거예요, 길게. 자, 이게 앙바. 자, 내 어깨 높이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팔꿈치를 들고 이 상태가 아나바. 자, 내 손이 둥근 원이 위에 있어요. 자, 이게 앙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길게 뻗어서 자, 여기 안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힘을 주고 자, 손끝만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알룬제예요. 자, 알라스콘에서 알룬제. 자, 다시 앙바, 아나바, 앙오, 알라스콘, 알룬제. 자, 요것만 아시면 되시고요. 자, 발끝을 힘을 끝까지 주는 게 포이. 자, 발끝을 내 쪽으로 향하는 게 플렉스. 자, 무릎 쪽이 옆 벽을 향하는 게 턴아웃이고요. 자, 그냥 일반 분들이 서 있는 자세. 이걸 인플렉스예요. 아웃, 인. 자,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리시고, 많이 안 벌려도 돼요. 대신, 뒷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뒷무릎만. 뒷무릎을 딱 펴면 발 뒤꿈치가 들려요. 자, 힘드시면은 차라리 플렉스를 하세요. 플렉스를 하면 뒷무릎을 더 누를 수 있거든요. 많이 벌리는 것보다 내 뒷무릎 펴고 등이 굽지 않게 등을 핀 상태에서 자, 발끝은 포인 아니면 플렉스. 자, 손은 자, 앙바, 아나바, 앙오. 자, 시선 오른쪽 손끝 보면서 자, 길게 알룬제. 다시 앙바, 아나바, 앙오. 무릎 쭉 펴고 자, 시선 왼쪽. 자, 손끝만 길게 알룬제. 자, 이번에는 옆구리 스트. 자, 시선은 무릎. 자, 등이 굽지 않아요. 등 굽지 않고 등 펴고 가슴 밀어서 자, 위에서 앙오. 자, 많이 안 내려가도 되니까 등이 굽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슴 밀고 자, 이제 알라스콘에서 숨 드립 하시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내리고 자, 어깨 수평 맞추면서 자, 무릎 뒷무릎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내 옆구리가 더 트위스트 될 수 있게. 자, 반대쪽. 한 번 더. 자, 팔 안쪽 근육에 계속 힘을 주고, 계속. 자, 이 상태에서 손끝만. 알룬제에서 앞으로 내려가. 자, 스트레칭 할 건데요. 자, 유연하신 분들은 깍지 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현실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집에서. 자, 안 내려가도 되니까 두 손을 바닥을 짚고 가슴을 밀어요. 가슴을 밀면
지금 이 상태로도 뒷무릎 펴고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자, 더 힘들게, 더 자극 오게 발끝 플렉스해서. 자, 이 상태에서 가능하면은 팔꿈치가 바닥. 자,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리고 힘 다 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호흡하고 호흡을 계속 깊게 유지하면서 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발끝을 끝까지 포인한 상태에서 플렉스 포인할 거예요. 자, 등은 펴고 굽지 않아요. 핀 상태에서 자, 발끝을 내 배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플렉스. 자, 발끝을 바닥 쪽으로 끝까지 포인. 쥐가 나게. 엠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자, 이번엔 턴아웃해서 발끝을 더 당겨서 자, 새끼발가락이 바닥 쪽에 닿을 수 있게 발끝을 바닥 쪽으로 포인. 자, 무릎이 뜨지 않아요. 등 굽지 않고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자, 큰 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번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포인한 상태에서 아웃. 무릎은 붙어있어요. 인 아웃 인. 이 상태에서 앙바. 등 굽지 않게 안아봐. 팔꿈치 들고 앙오.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길게 알라스코 알론제. 자, 이번에는 다리 바뜸왕을 할 건데요. 자, 바뜸왕은 다리를 뻥 차는 거예요. 자, 하나, 앤 둘. 이런 식으로 차는 건데요. 손은 바닥에 짚고 자, 내 왼쪽 엉덩이가 떠도 되니까 차라리 그냥 뻥 차세요. 우리 방금 스트레칭 했으니까 찰 수 있는 만큼 차시면 되세요. 자, 오른발 8번 왼발 8번 하고 나서 사이드 7번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7번. 자, 7번 하고 8번째 반대쪽 가는 거예요. 자, 누운 상태에서 발끝 포인. 자, 무릎 펴고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반대쪽 왼쪽 다리 킥 앤 둘 셋, 넷, 다섯. 자, 무릎 펴고 발끝 포인이에요. 자, 사이드로 돌아서 앤 하나, 앤 둘. 내 왼쪽 손 가슴 앞에서 치지. 다섯, 여섯. 자, 일곱 하고 원래는 그냥 돌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 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방금 사이드 바뜸왕 할 때, 자, 왜 헬스나 필라테스나 이런 거 하면은 요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무릎이 위에요. 자, 턴아웃한 상태에서 다리가 올라온 거예요. 자, 인이 아니라 아웃. 자, 인으로 하시고 다리가 안 올라가요 하시면 안 돼요. 아웃이에요. 자,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킥사이드 보다 조금 다른 건데요. 자, 일단 자세는 테이블 자세. 자, 내 어깨 아래 손목, 내 골반 아래 무릎 유지하고, 자, 어깨 눌리지 않게 매트를 열 손가락으로 쭉 누른 후에, 자, 자, 내 오른쪽 다리를 가슴 앞까지 당겨서, 앤 하나, 앤 둘, 앤 셋, 넷. 자, 이번에는 애티튜드에서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는데요. 자, 애티튜드가, 자,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게 아니고요. 턴아웃한 상태. 내 무릎이 옆 벽이에요. 옆 벽 상태에서 발끝 포인. 자, 이 상태에서 바우스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나서 반대쪽. 네 개, 다섯 번째 애티튜드 바우스. 하나, 둘, 자, 엉덩이 자극 오고, 자, 옆구리까지 자극이 오는데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럼 안 와요? 많이. 최대한 들 수 있는 만큼. 앤 하나, 앤 둘, 무릎 펴고 유지. 셋, 발끝 포인에서. 네. 자, 애티튜드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 무너지지 않게 어깨 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자, 네 개 가요. 둘, 셋, 넷. 자, 애티튜드에서 하나, 둘, 바우스 여덟 개. 반대쪽 할게요. 자, 반대쪽 하는데 엉덩이 더 자극 올 수 있게 들 수 있는 만큼 더 들고 하는 거예요. 앤 하나, 앤 둘, 내 어깨 아래 손목 확인하고, 셋, 무릎 펴고, 넷, 애티튜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우스 여덟 개. 앤 하나, 여기서 유지. 앤 둘, 셋, 넷. 다시 애티튜드. 둘. 자, 다리가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고요. 들은 상태에서 드는 것만. 바운스 위로. 자, 이번에는 같은 건데요. 킥 사이드 킥. 자, 오른쪽 왼쪽 나눠서 할 거예요. 이번엔 킥에서 사이드로 와요. 킥, 앤 사이드, 킥. 여기서 유지. 턴아웃해서, 자, 반대쪽 다리, 앤 하나, 앤 둘. 자, 어깨 무너지지 않게 어깨 밀고, 넷. 자, 킥, 앤 사이드, 킥, 킥, 앤 사이드, 킥. 자, 사이드로 갈 때요. 자, 보통은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킥했죠? 사이드로 올 때. 자, 무릎이 바닥이 아니라 옆 벽면. 요게 아니라 요렇게 골반을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 있을 때 왜 강아지 오줌 싸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자 이제 복근을 할 거예요. 자, 딱 앉았을 때 편안하게. 자, 두 손 내 허리 뒤 엉덩이 쪽. 좀 너무 가깝다 싶으면 살짝 뒤로 기대시고요. 자, 내려갔을 때 내 팔이 달랑말랑, 다리도 달랑말랑 일어나면서 내 뒤꿈치는 90도. 자, 내 무릎이 가슴과 가까울 수 있게. 앤 하나 둘 발끝 포인이에요. 자, 팔꿈치를 더 조이고. 자, 날개뼈까지 더 조이세요. 견갑골을 조여서 복부 힘주고. 하나 둘, 무릎 펴고. 자, 어깨 눌리지 않게.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올라가서 발끝 포인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어깨 누르면 안 돼요. 하나 후 호흡하면서. 자, 팔꿈치 더 안쪽까지 조이고. 자, 복부에 힘주고. 자, 허리로 힘쓰는 거 아니고요, 배에 힘주면서. 자, 발 뒤꿈치는 무릎과 일직선. 자, 하나 다리는 다이아몬드 보여요. 자, 손은 제가 말했죠. 앙바, 아나바, 앙우라고. 자, 아나바. 자, 일어났을 때 내 가슴 앞이 손이에요. 자, 허리 아프신 분들, 제가 저번에 했던 거 많이 허리 아픈데 해도 되냐 막 물어보셔가지고. 자, 이거는 허리 아파도 할 수 있어요. 자, 날개뼈만 드러나게.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끝 플렉스. 그리고 뒤꿈치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떼는 거예요. 바닥에 아예 놓는 게 아니라 발끝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 자, 발끝은 계속 포인이에요. 자, 손은 안아봐. 네, 하나 둘 셋 네, 어깨 내리고. 하나. 자, 복부에 힘주고. 어깨가 너무 올라가면은 차라리 손을 안 할게요. 손을 이렇게 하시거나 팔꿈치 끼고 하시면 되세요.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안아봐 말고 팔을 깍지 껴서. 자, 팔꿈치만 귀에서 멀어지게 한 후에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상체는 계속 날개뼈가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예요. 팔꿈치는 귀에서 멀어지고 다리 들어서 발끝 포인. 자, 인 아니고요, 포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힘쓰신 분들 있어요. 자, 뒷 근육이 땡겨서 일자로 하고 있기 힘드신 분들. 자, 살짝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어도 발끝을 차라리 플렉스를 하세요. 그러신 분들은 원래 발끝 포인인데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플렉스를 한 후에 벌리고 자 많이 안 벌려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자, 되는 만큼. 저는 다리가 안 벌어져요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냥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힘을 주면서 올라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팔꿈치가 귀에서 멀어지고 날개뼈가 닿지 않는 거예요. 자, 복부 강화도 되고 유연성, 내전근까지 좋아지는 자, 다리 올리고 날개뼈 닿지 않게 조이면서 둘 셋 넷. 복부에 힘주고 더 일어나세요. 자, 네, 날개뼈가 닿지 않게. 자,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발끝 포인. 자, 무릎까지 쭉 펼게요. 자,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무릎 플렉스하고 무릎을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발끝을 플렉스하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안 되실 거예요. 무릎을 접고 접은 상태에서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뒷 무릎을 펴볼게요. 다시 접었다가 자, 뒷 무릎이 펴져야지만 다리를 찢을 수가 있어요. 이 무릎이 안 펴지면 다리를 찢을 수가 없어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상체 일어나서 발끝 포인해서 둘 셋 넷. 자, 턴아웃한 상태예요. 자, 무릎 펴고 자, 상체 일어나고 이번에는 좀 더 잠시만요. 자, 이번 복근은 좀 어려운데요. 저번 시간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복부 코어가 너무 없거나. 왜냐면 사실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다리가 들려갖고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일단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하나 앤 둘이에요. 자, 이때 내가 일어났을 때 발끝은 들어있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핀 상태예요. 자, 복부에 힘주면서 앤 둘 앤 셋. 자, 손은 알라스콘이잖아요. 아나바 거쳐서 아몬. 둘. 자, 발끝 플렉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게 발 뒤꿈치를 띄우고 발끝만 매트 바닥에 닿아요. 무릎을 턴아웃 쪽 더 바닥 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 천천히 일어날 거예요. 네, 하나 이제 내려가고 둘 셋 넷 다시 하나 앤 둘 두 개만 더 할게요. 셋 넷. 자, 이거 했을 때 중요한 게 자, 내가 몸을
이렇게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더 안 일어나져요. 그냥 아싸리 엉덩이 힘까지 꽉 조이고 갈량끝까지 조인 다음에 호흡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 이 상태에서 하루에 이것만 계속 하셔도 진짜 복근 금방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잘 안 돼요. 누가 내 다리를, 친구 있으면 누가 다리를 잡아주면은 그냥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잇몸이 이렇게 되기도 똑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은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더 잡아주면 더 잘 일어나듯이 친구나 엄마 보고 다리를 잡아달라고 하고 이거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아, 다리를 하나씩 펴고 할게요. 자. 자, 이번에는 옆구리, 허벅지 안쪽 근육. 그래서 내 무릎 앞에 발 뒤꿈치는 들고 대미 업. 자, 무릎을 뒤벽으로 누르는 거야. 어깨 매트에 누르지 말고 미세요. 내 오른쪽 손은 가슴 앞에 치지. 치지 않으시면 몸 다 흔들려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데 내 무릎이 더 벽 쪽으로 밀 수 있게 엉덩이 조이고 옆구리 작용 느끼게. 어깨 기대지 말고 어깨 누르고. 자, 내 오른쪽 어깨는 내리고 내 왼쪽 어깨는 매트에 기대지 않게 매트 바닥으로 더 밀어요. 자, 기대지 말고 누르면서. 자, 뒷무릎이, 내 무릎이 뒷벽 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할게요. 자, 이것만 제대로 해도 진짜 땀이 비 오듯이 와요, 비 오듯이. 자, 손 옆에 짚고. 자, 발 이것도 아니고요. 가끔 회원님들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무릎 앞에서 내 무릎을 뒷벽 쪽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면 안 되고요. 엉덩이를 더 밀고 내 어깨 기대지 않게 배트 누르고. 많이 안 올라가요, 원래 다리가. 허벅지 안쪽에 힘 주면서. 자, 10개만 더. 에, 하나, 둘, 셋. 어깨 눌리지 않게 어깨 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매트는 끝났어요. 이제 유산소가 되게 뛸 거예요.
자, 엉덩이 조이고. 자, 발끝 턴아웃. 자, 내 새끼 발가락이 더 뒤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자, 다리 하나 들어갈 정도. 내 골반 넓이. 자, 이게 2번. 자, 발끝 복숭아 뼈만 크로스. 자, 3번. 이건 잘 안 써요. 발 하나 들어가. 4번. 자, 완전히 크로스가 5번. 자, 이 상태에서 다 1번에서 시작할 거고요. 자, 무릎을 구부리는 게 풀이에요. 자, 손을 아나바에서, 자, 인 풀이에, 앤, 둘, 셋, 네 개 하고 천천히 뒤꿈치 들고. 자, 그리고 나서 1번. 1번에서 똑같이. 그리고 나서 2번 할 거예요. 자, 다리 인해서 손을 안아봐. 무릎 구부리면서 플리에. 앤, 둘, 셋, 넷. 자, 뒤꿈치 들면서 뒤로 업, 위로 업. 갈략근 조이면서 이제 다음. 다시 위로 업. 누가 당기는 거예요. 자, 1번에서 다시 플리에. 앤, 둘, 셋, 넷. 자, 뒤꿈치 들면서 천천히 업. 다시 한 번 더. 자,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자, 2번에서 다시 플리에. 둘, 셋, 넷. 자, 천천히 뒤꿈치 들면서 다음. 자, 업. 다시 1번에서 무릎 구부리고. 앤, 바로 빨리. 앤, 둘, 업. 자, 배꼽을 더 위로. 자, 누가 내 정수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2번에서 다시 플리에. 앤, 업. 앤, 둘. 자, 팔 안쪽까지 더 힘주고. 팔꿈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들은 상태에서 업.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업.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업. 힘 안 주면 흔들려요. 다시 업.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1번에서 업. 힘주고 앙호. 자, 알라스코. 자, 알론제. 자, 이번에는 탄주를 할 건데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자, 골반 균형을 맞추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골반은 그대로, 골반 위치는 같아요. 내 다리만 탄듀. 다시 위에. 똑같아요. 자, 손은 수완함이라고 해서 플리에 두 번. 플리에 없이 들어요. 다시 플리에 탄듀. 자, 45도 리프트. 피케. 여기서 유지. 다시. 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복부에 힘을 주고. 힘을 안 주면 난리 나요. 자, 복부에 힘 주고. 앤, 피케. 자, 오른발, 왼발 하고 다리 45도 리프트에서 해요. 하고 난 후에 오른쪽 다리 뒤로. 내리에.
자, 날개뼈 조이면서 다시 플리에. 앤 왼발 찬두.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더 위로. 자, 플리에 45도 리프트. 자, 피케. 여기서 유지. 다시 플리에 리프트. 자, 다시 뒤로 가요. 오른발 뒤로. 자, 그 상태로 두 개 찬두. 다시 플리에 왼발 뒤로. 자, 플리에 45도 리프트. 앤 유지. 다시 플리에 복부에 힘주고. 내려와서 위로 점프. 점프를 하는데요. 자, 손을 플리에 점프. 다시 깊게. 자, 2번에서 플리에 점프. 아, 손은 계속 안아봐 할게요. 자, 플리에 해서 점프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발끝이, 자, 공중에서 누가 나를 사진을 찍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다리가 다 펴져 있어야 돼. 이런 느낌. 이런 게 아니라 호흡을 위로 들고 배꼽을 더 위로 들어서 하나 둘 2번 두 개 5번 두 개 아니다 2번 두 개 아 1번 1번 안아봐 두 개 앙과 두 개 앙호 두 개 알라스콘 골반 잡고. 자, 오른발부터 나갈 건데요. 앤 하나 둘 셋 넷. 자, 한 다리 그대로 뒤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자, 순서가 막 헷갈리네요. 자, 1번 앙바 두 개, 안아바 두 개, 앙호 두 개. 골반 잡고 앤 하나 둘 셋 넷. 뒤로. 자, 앞으로 4개 뒤로 4개. 자, 1번 앙바 플리 플리에 점프. 더 깊게 둘. 자, 손은 안아봐 플리에 점프. 자, 손 앙 플리에 점프. 둘. 자, 골반 짚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시 1번 점프. 자, 발끝까지 포인트. 둘. 자, 호흡을 더 위로. 자, 엉덩이 빠지지 않게. 플리에 점프. 다시 깊게. 자, 손 골반 잡고. 하나, 둘, 셋, 넷, 둘. 네. 자, 집에서 하면 아래층에서 뛰어올 수도 있어요. 자,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차는 거예요. 자, 네 개. 하나, 둘, 셋. 뒤로 엉덩이 여덟 개. 다시 턴아웃에서 하나 둘셋넷 뒤로. 자, 했죠. 한 다음에 옆으로 이제 샷세를 갈 건데, 자, 내가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 둘셋넷 둘. 자, 갈 때 손이 어려우면 그냥 골반을 짚고 제 다리만 따라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4개 뒤에 8개 했어요. 자, 왼쪽 다리 나와요. 샷세 둘 셋 넷. 리듬을 타야 돼요, 사실.
리듬에 손으로 하나, 둘, 셋. 자, 옆으로 밀어서. 자, 수수 돌아서. 자, 이건 쉬워요. 앞으로 4개, 뒤에 8개 찼어요. 자, 턴아웃해서 4개, 뒤에 8개 차고. 자, 어려우신 분은 손 골반. 하나, 앤, 둘. 다시 샀어요. 둘. 했어요. 자, 옆으로 밀어요. 발 업 아니고 그냥 5번이에요. 더 밀고. 자, 이거 했을 때 이게 아니라요. 더 라인을 보여줘야 돼요. 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리면서. 그래서 업 돌아서. 다리는 인, 손은 골반 잡고 시작할게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엉덩이 뒤로. 자, 여덟 개. 다시 오른발부터 턴아웃해서 넷, 뒤로. 자, 왼쪽으로 샷세 먼저 가요. 에, 하나, 에, 둘. 옆으로 밀어서. 더 쭉. 자, 쑤쑤. 자, 집에서 하면은 쫓아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 매트 없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정면으로 어떤 모양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1번에서 손은 내 왼손은 내 얼굴 앞에, 내 오른손은 내 팔 옆, 내 어깨 옆에 사이드로 벌리는 거. 자, 옆으로 돌면 갑자기 이렇게 되실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벌어지는 거 아니고요. 더 안쪽으로 줄게요. 그 상태에서 다리 업, 앤 하나, 앤 둘, 셋. 자, 이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막상 하시면 다 다리를 강아지 오줌 싸는 것처럼 이렇게 드세요. 자, 그게 아니라 뒤에요. 완전 뒤.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는 플리에, 오른 다리 플리에. 제가 다리 피는 건 아라베스크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요. 다음 수. 아, 여덟 개 다리 리프트. 다음 수, 여덟 개. 아, 일곱 개째. 다리 펴고.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아요. 하고 나서 반대쪽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다리를 많이 드는 것보다 다리를 조금 들고. 자, 많이 들고, 이렇게 하실 바에는, 다리를 살짝만 들고 상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체 일으키고 여기서 다리만 들어도 충분히 옆구리 자극 많이 와요. 자, 1번 아라베스크가 준비 자세예요. 하나, 무릎 플리에, 둘, 셋, 넷. 여기서 유지, 위로만. 하나, 둘, 셋.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자, 다리 펴고. 하나, 둘, 복부 힘들고. 셋, 넷. 여기서 유지, 앤, 바우스. 둘, 셋, 넷. 자, 일곱 개 하고. 자, 반대쪽, 앤, 하나, 앤, 둘, 셋, 넷. 여기서 유지, 앤, 파우스.
투, 쓰리, 오. 자, 여덟 개. 자, 다리 펴고 하나, 앤, 투, 셋, 넷. 여기서 바운스. 앤, 하나, 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것만 많이 해도 진짜 욕을 잘 봤어. 자, 스트레칭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손깍지 껴가지고 손 들이마시면서 위로. 자, 천장 봤잖아요. 이 상태에서 치아를 다 닿는 거예요. 이 하시면은 앞으로 근육이 쭉 늘어나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내려가서 두 손 바닥인데요. 안 되시면은 무릎 구부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들고, 자, 오른쪽 다리만 바닥, 왼쪽 다리 밴드. 다시 업. 다시 받아. 자, 다시 업 해서 기다릴게요. 자, 가능하시면은 손바닥이 다 바닥이에요. 자, 다리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서, 네, 오른손으로 옆을 잡고 오른쪽 손은, 아, 왼쪽 손은 위로 천장 앙호, 앙호 모양이에요. 이 상태에서 시선 옆으로, 어중간하게 보면은 목선이 안 나와요. 완전히 돌리셔서 천천히 밀면서. 자, 반대쪽. 자, 손끝 시선 따라가요. 자, 다리 5번. 자, 레베랑스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플리에. 자, 1번 스쳐서 4번. 자, 앞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 자, 1번 스쳐서 4번.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